보너스가 주어진다. 기관병, 수리병, 보수병 등으로 다양하게 전직이 가능해 눈에 보이는 공격력보다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 뛰어난 수병 능력을 자랑하는 국가 독일. 우선 독일 계열 수병은 한포 명중과 한포 연사에서 엄청난 보너스를 받게 된다. 또한 한포 계열 수병이 명중과 연사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계열로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게 되면 타 국가보다 우수한 수병이 탄생하게 된다. 단 어뢰 계열이나 항공기 계열은 상당히 취약하다. 경포병, 대공포병, 중경포병 등의 수병들로 전직할 수 있으며 한포 위주로 공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가까운 섬나라 일본. 어떤 국가들보다 어뢰함이 잘 발달된 일본은 수병들 역시 우수한 어뢰 능력을 지녔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 비해 병종도 많을 뿐 아니라 특수 능력을 지닌 수병들도 많다. 따라서 어뢰를 사용해 공격하는 내격기의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 국가별 특징에서 보여지는 네이비필드만의 매력. 그 넓은 해양에서 이제 또 다른 세계대전이 펼쳐집니다. 이제 국가별 수병에 관한 정보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저도 빨리 레벨업을 해서 게임을 해봐야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비필드에 새롭게 추가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초보자 미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초보 여러분, 특히 귀 기울여 주세요. 초보자 미션은 대전만 가능했던 현재의 게임 방식을 탈피해 이미 준비된 타겟을 명중시키는 등 사격 연습의 과정을 통해 게임의 조작을 익히고 경험치를 받을 수 있는 초보전이다. 일단 레벨 12 이하의 유저들을 위한 초보자 미션은 한 해의 방에 3명까지 유저가 참여할 수 있다. 섬 안에 방향키 조종을 통해 목표물을 파괴하면 되는데 총 5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 미션은 5분 이내 표적 없애기. 한 단계 올라갈수록 미션의 난이도는 높아진다. 네, 이제 저도 초보자 미션을 통해 연습을 하면 되겠네요. 이제 고수의 귀도 멀지 않았습니다. 길수연의 네이비필드 네 번째 시간. 끝으로 네이비필드 속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Q&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소식 한 가지. 바로 오늘이 네이비필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제 게임을 통해 여러분이 네이비필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직접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필승! 첫 번째 질문. 장비를 장착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네이비 필드에는 많은 탑재 장비들이 필요하다. 장비를 장착하려면 먼저 가격, 무게, 그리고 용적,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탑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부족해도 장착이 불가능하다. 먼저 가격은 말 그대로 게이머가 해당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사이버 머니로 부족할 때 당연히 구입할 수 없다. 다음 무게. 해당 장비의 무게를 뜻하며 군함의 기본 배수량에 장착 장비의 수치가 더해지므로 초과될 경우 그 장비를 장착할 수 없다. 용접은 함체의 적재 중량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장착하려고 하는 장비의 공간이 함체를 초과하면 장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해 자신만의 군함을 디자인하면 된다. 두 번째 질문. 네이비필드에서 쓸 수 있는 항공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먼저 정찰기. 정찰기는 적의 위치를 정찰하는 용도로 쓰인다. 대공 공격력은 있지만 그 파워가 미비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전투기. 모든 항공기와 대적해 대공 방어용으로 유용한 공격력을 지닌 항공기다. 하지만 적의 함선이 항공모함일 경우에만 공격이 가능하다. 어뢰 공격을 통해 상대의 측면 장갑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뇌격기. 하지만 보통 함선에 장착된 자동 공격 장치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상황 판단을 통해 사용할 것. 마지막으로 급강하 폭격기. 적의 함선 상공에서 수직으로 포를 떨어뜨리는 항공기로 앞에 소개한 항공기와 비교해 강력한 위력을 지녔다. 뇌격기와 같이 재장전 시간 역시 오래 걸리며 상대 위쪽 장갑에 데미지를 준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폭격기.
전략 시뮬레이션과 롤플레잉 게임의 요소가 만나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 시뮬레이션 게임 네이비필드. 앞으로 본격적인 전투를 통해 네이비필드 최고의 명제독에 올라보세요.